오늘은 일꾼과 그 필요 공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니까 여러 주제를 다루게 되죠. 부부관계도 다루게 되고 또 교회에서 치리관계도 다루게 되고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일꾼과 그 필요 공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오늘은 일꾼과 그 필요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는 아니랄지라도 그 중에 도로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유다가 없어졌는데 그 대신 마띠아라고 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12명의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느냐. 또한 내가 어찌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일해가지고 피를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누가 양떼를 키우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곡식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에 대한 것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보면 대부분 다 그 후에 일꾼들을 양육해서 교회 일꾼들이 된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 받았다고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다 그러고 마음에 그런 짐을 느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12명의 사도에 우리 자신들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봤는데 오늘날에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은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맞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고린도 지역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그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그 필요 공급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필요한 공급을 물론 다른 교회에서 좀 받기도 했지만 필요한 것을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충당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합당하게 대우를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이해를 하도록 만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유평교에서 일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강대사상에 서서 적게 공급해 준다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항의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일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일꾼들에 대한 필요 공급을 공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도 개바나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받아가면서 사도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일꾼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두 분류의 목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사꾼 목자이고 하나는 무슨 목자예요? 진정한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 사꾼 목자예요? 돈을 위해서 돈 받고 양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채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아픈 거라든지 양들이 뭐 어디 넘어진 거라든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이 없어요. 하루만 가면 돈을 받는 것이니까. 그냥 채용된 것이니까. 그러나 자기 양은 다른 거예요. 자기 양은. 그래서 진정한 목자들에 대한 공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사꾼 목자들에 대한 공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저도 인터넷을 읽어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방탄차를 타고 다녀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탄차를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방탄 유리로 된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탄 사무실을 차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한 달 판공비가 수억이에요. 그죠? 수억.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이, 일반 보편적으로 교회 목사님 월급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한 달에 1억이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해주고 1억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육비, 뭐 그 생활비, 전화비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 주고 나서 따로 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은행에 넣을 수 있는 돈이 1억이라는 그 말이에요. 1억 받은 게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2억 받은 사람도 있고 3억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업무용 차가 있고 또 스포츠차도 사주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포츠카를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자들 자녀들을 보면 일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자들도 자기 자녀가 일하겠다 그러면 벌써 기쁜 얼굴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 너도 이런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일꾼들은 마땅히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 뭘 줬어요?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줬죠. 밭도 주고 성도 주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한때에 사람들이 십일조도 안 내고 재물도 제대로 제사장들이 필요를 공급하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제사 제도가 완전히 붕괴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지금은 타작기로 타작을 하지만 옛날에는 소나 이런 짐승들이 돌아가면서 이 곡식을 밟아 타작을 했는데 그 타작을 할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곡식을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짐승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뭐냐면 일하는 일꾼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필요를 공급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우리 요한이가 지금 휴가 나왔는데 우리 유진 형제님이 군대 비용을 대느라고 바쁘죠. 매달 그냥 생활비 보내느라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은 군대에서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병정을 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돌아오죠. 언제 와요? 네, 이제 이달 말에 와요. 그러면 이제 세 명이 앞으로 이제 인턴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지금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더 어렵겠죠.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얼마 정도 공급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토론 시간에 그걸 잘 이제 배우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목회를 3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쌀이 하늘에서 내려온 적은 없어요. 성도님들 통해서 주신 것이지. 그러잖아요. 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믿음이 없구만요. 그래서 일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많은 성도들의 생각에 내가 돌아보지 않아도 일꾼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의 필요 공급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도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일꾼들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론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을 들을 것이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경도 보면 그럴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다른 나라도 봤어요. 다른 나라도. 어떤 교회들 보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만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설교 끝나고 보통 목회한 사람들이 저 뒤에 나가가지고 성들과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목자의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봉투를 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악수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일날 봉투 받느라고 바쁘더라고, 이쪽이 저쪽에. 저도 이따가 한번 보겠어요. 봉투 주는 거 안 주는 거 봐야 되겠는데. 그건 정말 내가 볼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두 번째로 뭐가 안 좋냐면, 그 방법이 뭐가 안 좋냐면, 돈 봉투 주는 사람에게 참 마음이 약해지겠죠? 그렇잖아요? 한번 줘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 있냐면, 헌금통에 나오는 것만 목자들에게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요동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헌금통에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100만 원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몰라. 내가 볼 때 그런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냐고. 또 어떤 교회들은 매달 첫째 주라든지 둘째 주라든지 셋째 주라든지 주를 정해놓고 그 주의 헌금통에 나오는 것은 목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 그냥 그것만 나누면 좋고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1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성령님만 의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성경에, 여러분 잘 분명히 보세요. 성경에 일꾼들에 대한 필요 공급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초대시대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필요를 공급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명령된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서 공부해본 사도바 이런 말 했잖아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그렇게 한 말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내가 사도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고 하면, 정해놓고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생활하는 사람도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꾼에게 얼마 정도 주는 것이 좋을까요? 2억 정도 어떨까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겠죠? 자, 생각해 봐.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맞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의 중간 정도의 수준은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없지만 성도들, 어린 성도들, 약한 성도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너무 적게 받아도 목회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받는 대로 살긴 살아요. 지금 현재 교회에,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뭐냐면, 현재 교회에 앞으로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생활이 고달퍼요.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제가 다녀본 많은 교회, 어떤 교회 일꾼은 한 달에 100만 원 못 받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50만 원 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200만 원 반대도 있고 100만 원 반대도 있고 다 다양해요, 차이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재 이 교회의 일꾼이 얼마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한 8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들은 얼마 받아요? 물어보니까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받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니까 참 생활이 풍족하죠? 라고 물어봤어요. 풍족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 안 해요. 그래도
일꾼에 대한 불평은 참 많아요. 이건 성도들의 사랑이 아닌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일꾼들에게 적어도 그 중간 정도의 수준을 맞춰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게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일꾼들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두 가지. 하나 일꾼들의 책임 뭐예요? 주를 위해서 일 돈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일, 돈 생각하고 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꾼이에요. 사꾼. 돈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은 돈을 얼마나 받든지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말씀을 공급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돈 생각 안 하고 이건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책임은 뭐예요? 목자들의 필요를 합당한 수준에서 공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고린도 전서 9장을 통해 사도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물론 오늘날 이평교회 이렇게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바울이 우리가 사도로서 마땅히 그 공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고 주의 명령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평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파트가 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목자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양들은 뭐예요? 양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은 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요. 성도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받든지 쓰기에 부족하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들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다가 부족하면 깎는 데가 어디요? 많은 사람들이 십일조를 깎어. 전기세를 안 깎아주지. 다른 데 있는 거 돈을 안 깎아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많이 깎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부흥하고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여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지 못하고 드리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도 목자답고 성도도 성도답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 일꾼들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 우리의 권리를 다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더 큰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 다 하시겠죠? 네, 목자들도 아마 책임을 다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토론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토론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마땅히 공급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사도들과 일꾼들에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저를 배우게 되는데 토론 시간을 통해 이와 같은 것에 저들이 교훈을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